난민 지원금에 대한 기사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6.25 참전 용사에게 지급한 명예수당은 월 30만 원인데 반해 난민에 대한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43만 2,900원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SNS에서 퍼지는 난민 관련 주장입니다. 먼저 국내에서도 난민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눈에 띕니다. KTV 사이다에서는 난민 지원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이용승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창조영화학부의 이용승이라고 합니다. 이호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이호은입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난민인데요. 난민. 자, 우리 이용승 교수님께서 난민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난민법 2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혹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왜 난민한테 퍼주느냐. 그리고 난민보다는 우리 사회 어려운 사람을 더 돌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우리나라가 왜 난민을 도와야 하는 걸까요? 네, 우리는 국제협약인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네. 국제협약에서 탈퇴하고 난민법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난민 신청자를 받아야 하고 그들에게 적당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네. 다른 어떤 구구절절한 얘기보다도 인권, 인간 존중의 논리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사에서는요. 지난해 정부에서 6.25 참전 용사에게 지급된 명예수당이 월 30만 원인데 반면에 난민의 경우는 1인 가구 기준으로 43만 2,900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참전 용사에 대한 대우가 난민보다 못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 이 교수님 사실로 봐야 됩니까? 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 난민 신청자 생계비 그리고 참전 용사 명예수당은 그 격이 좀 다른 배경과 내용이 다릅니다. 아하. 그래서 참전 용사 명예수당은 참전 유공자 대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라면 누구나 사망 시까지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네. 또 이에 반해서 난민 신청자 생계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 5조 2항에 따라서 난민 신청자 중에서 취약한 유형을 선정해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기간이고 또 한시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참전 유공자의 경우는 명예수당과 또 별도로 기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단순히 금액적인 면만 보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아하. 우리나라에서의 난민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네. 그 난민을 받아들이면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SNS상의 주장 사실로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거의 그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난민법에 따르면은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 사람들이 추방된다는 얘기는 곧 생명의 위협에 직면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걸고 하지 않는 이상 범죄에 연루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 오늘 저희 KTV 사이다에서는요 참전 용사 수당보다 난민 지원금이 더 많다 또 지원금을 노린 가짜 난민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SNS 주장들을 살펴봤는데요 팩트체크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째 참전 용사 명예 수당은 65세부터 평생 지급받는 것에 비해서 난민 생계 지원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는 생계비로 이 둘을 단순 비교하는 건 적절치가 않다는 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난민의 경우는 일부 적발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 자체를 받지 말자고 주장하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잘 걸러내는 절차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